안녕하세요. 삐딱하지만 오늘은 삐딱할 수 없는 삐딱뼈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점심을 먹고 멍 때리던 중, 이왕이면 좀더 생산적인 멍을 때리고자 해서 우윤희 절벽 추락 사건의 진실을 머릿속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화를 보면서 내내 의문이었던 게 있습니다. 왜 굳이 절벽일까? 지난 1화에서도 나왔었던 바로 그 절벽 추락. 준한테가 사람 죽이는 스킬은 차고 넘치는데 작가님께서는 왜 그때처럼 절벽에서 물로 떨어뜨리는 걸 택했던 걸까? 아시다시피 심수령과 우윤희는 천서진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죽을 거다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다음 주를 기다렸죠. 역시나 안 죽었습니다. 좌회상 우전복 아주머니 두 분께서 천서진을 물 밖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가 맛보기였다면 이번에는 진짜. 혹시 이번 우윤희 절벽 추락 사건을 위해서 미리 깔아둔 복선이 아니었을까? 그 높은 절벽에서 추락해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도 말도 안 돼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미리 인지를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윤철을 의문의 공간으로 불러낸 목소리가 네티즌들의 오디오 피치 조절을 통해 천서진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하윤철은 불려간 곳에서 누구를 살리게 될까? 지금 부활되기 1순위는 당연히 노건니. 이제 살릴 때도 됐죠. 부활번호포 제일 먼저 뽑아놓고 지금까지 기다린 게 로건니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한참 된 로건니를 이제 와서 살린다? 가능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로건니는 이미 오래전에 살렸겠죠. 그렇다면 오윤희? 가장 그럴만해 보입니다. 나도 반드시 살리고 싶어. 예고편에 나온 하윤철의 대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오윤희를 살리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크나큰 오류가 발생됩니다. 하윤철을 불러낸 목소리는 천서진. 오윤희를 절벽에서 떨어뜨린 것도 천서진. 자기가 떨어뜨린 사람을 자기가 살린다? 처음부터 안 죽였으면 됐을 것을 굳이 죽였다가 이제 와서 살린다는 건 너무나도 무식한 행동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살리는 게 오윤희인가 싶다가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히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 영상을 만든 이유와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건니는 굳이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윤철이 살렸을 거라고. 노건니가 진짜로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노건니의 계획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집니다. 심지어 지난화의 미스테리. 오윤희는 다리를 다쳤는데 왜 뉴스에서는 외상이 없다고 보도됐나? 혹시 시체 바꿔치기? 시체 바꿔치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진 건지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걸 살아있는 노건희의 계획으로 가정을 해보면 시체 바꿔치기의 미스테리까지 풀리게 됩니다. 멍때리기한 보람을 느낀 만큼 아주 깔끔한 기분을 갖게 됐죠. 저는 지금 대단히 진지합니다. 제가 맞춘 바로 그 퍼즐, 그것을 지금부터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전달과 상황 묘사를 위해 전지적 천서진 1인칭 시점을 사용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전제는 노건희는 살아있다. 노건희는 천서진을 매수했다. 따라서 천서진은 노건희의 지시대로 움직인 거다. 문제의 그날, 천서진의 시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천서진, 1등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여자. 연기대상 1등도 하고 싶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얼마 전부터 노건니가 나를 협박한다.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겠다고.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하고 청아재단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람. 약점 잡힐 게 한둘이 아니라서 노건니가 나를 협박하는 건 아주 쉬웠을 거다. 어쩔 수 없이 노건니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또 나도 주단태를 물리쳐야 하지 않은가. 절벽 추락 사건 당일, 내 딸 은별이가 납치됐다. 이건 노건니한테 미리 듣지도 못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 것 같다. 내 딸 은별이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열심히 차를 몰고 심수령과 함께 쫓아갔다. 다행히 은별이는 우윤희가 구했는데 주단태가 그 뒤를 쫓고 있다고 한다. 절벽을 향해 달리던 중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던 경찰과 만났다. 심수령이 잠깐 내린 사이에 나는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 노건니도 모든 일은 심수령 모르게 해야 된다고 말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경찰이 말한 게 좀 이상하지 않았나? 방금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두 차량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신고했을까? 납치 사건이 생긴 건 우리밖에 모르는데. 노건니, 그 신고한 사람은 노건니이다. 정확한 타이밍에 경찰이 나타나줘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서 도착하니 막다른 절벽에 내 딸과 오윤희가 있다. 오윤희는 왜 굳이 이 막다른 절벽으로 온 걸까? 그 정도로 길치인가? 아무리 당황했어도 굳이 여기로 왔나? 모두가 예행 연습을 했었던 바로 그 절벽. 그 절벽과 비슷한 곳으로 주단태를 일부러 유인한 것이다. 오윤희가 차를 밀면서 뭐라 뭐라 떠드는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오윤희에 대한 열등감이 떠올랐다.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을 구해준 사람인데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내가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다. 참고로 그 장면에서 열등감 회상 장면만 없다고 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건 시청자들까지 믿게 만들어야 하는 작가님의 페이크라는 얘기. 다행히도 내 딸을 구하고 오윤희는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 일부러 떨어진 거다. 당연히 이 모든 건 우리의 계획. 오윤희도 안심하고 떨어졌을 거다. 내가 떨어졌던 걸 한번 봤으니까. 거기서 떨어진다고 절대 안 죽는다. 하지만 죽었다고 분명히 믿을 사람이 있다. 바로 주단태. 노건니가 지금까지 왜 안 나타나고 있을까? 주단태는 노건니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오윤희까지 죽은 걸로 믿고 있으면 노건니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진다. 구체적인 머릿속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그렇게 자작극으로 오윤희는 절벽에서 떨어졌고 나는 슬픈 척 연기를 하고 있다. 연기는 나의 전구. 계산한 타이밍에 심수령과 경찰이 온다. 다시 보게 하면 알겠지만 심수령과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이 꽤 빌 거다. 그 사이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노건니와 잠수부가 오윤희를 건졌다. 날씨까지 도와줘 안개까지 꼈으니 그야말로 완전 범죄. 멀리서는 절대 안 보인다. 얼마 뒤에 조비서가 나타났다. 계획대로 로건니가 미리 준비한 검사지와 금고키를 조비서에게 넘겨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조비서도 어차피 우리 사람이다. 조비서가 주단태 옆에 왜 붙어 있겠나?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조비서는 일을 아주 잘한다. 주단태가 유동필한테 누명을 씌우는 걸 영상 증거로 잘 수집했다고 한다. 일을 잘하기로는 우리 편 하윤철도 마찬가지. 주단태한테 오윤희의 행적들을 일부러 흘렸다. 주단태는 이제 하윤철을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이제부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조비서가 가져가야 되는 건 검사지와 금고키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오윤희의 시체. 오윤희의 시체를 주단태한테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고 진짜 오윤희를 보내면 너무 위험하다. 치밀하게도 노건니는 오윤희의 가짜 시체를 미리 준비했다. 지문 복제도 기본인 이 드라마에서 돈 많은 노건니가 못 만들 게 뭐가 있겠나. 어차피 가짜 시체는 비닐에 쌀 거라서 좀 티나도 알아보지는 못할 거다. 다행히 주단태를 잘 속이고 그 가짜 시체를 유동필이 다시 가져왔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본 건 그 가짜 시체인이 외상이 없다고 보도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주단태와 기자들은 잘 속였지만 문제는 경찰과 의사. 경찰과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가짜 시체를 진짜 시체라고 어떻게 속이나. 노건니는 패널 시즌 1 다시 보기를 통해 그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이 드라마에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었던 신비의 약물이 있다. 심장을 멈추는 약. 그걸 이럴 때 써먹어야 한다. 주앤을 잠깐 죽여놨었던 바로 그 약. 심장 멈추는 약을 오윤희한테 주사했다. 쇼하다가 진짜로 다리를 다쳐버린 오윤희는 아프다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다리는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고 그 상처는 나중에 오윤희와 가짜 시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 오윤희는 심장 멈추는 약을 맞은 후에 병원에 실려갔다. 당연히 사망. 지금까지는 모든 게 성공적인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 로건니는 그 오윤희를 다시 빼와야 한다. 영안시에서 진짜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나. 다행히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이 온갖 난리를 다 치고 있다. 그 혼잡한 틈을 타서 진짜 오윤희를 빼왔다. 나중에 시체 안치실을 열어보면 오윤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다. 참고로 화장하는 장면 아직 안 나왔다. 당연하지, 시체가 없으니까. 문제는 오윤희를 빼온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다는 거다. 심장 멈추는 약을 썼는데 진짜 영원히 심장이 멈춰버리면 큰일이다. 이럴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찬스는 하윤철. 지금은 백수지만 한때 유망한 신경외과 의사였던 하윤철. 당연히 천서진인 내 목소리를 알면 안 되니까 음성 변조 후 통화를 하였고 얼마 안 있어 하윤철이 도착했다. 오윤희 시체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심장 멈추는 약을 주사한 거니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해줬는데 그딴 게 어디 있냐면서 도무지 말을 들어쳐먹질 않는다. 작가님이 그런 거면 그런 건데 한참을 안 믿어서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에는 나와 노건니의 얘기를 믿더니 누구보다 살리고 싶은 사람은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예상한 절벽 추락 사건 가상의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대사처럼 실제 이야기는 작가님과 하늘만 알겠지만 이렇게 나름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나니 드라마 보면서 머리 아팠던 제 머리의 지진 강도는 꽤나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노건니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 자기는 물론 오윤희까지 죽은 것처럼 꾸며서 주단태를 파멸시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천서진이 오윤희를 절벽에서 밀은 건 노건니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거고 절벽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노건니는 물 밖으로 오윤희를 건져줬을 겁니다. 주단태가 본 건 만들어진 가짜 시체. 하윤철이 살려야 되는 건 심장 멈추는 약이 들어간 진짜 오윤희. 이 모든 거 가능하게 해준 오윤희의 팀플레이 구성. 노건니, 천서진, 오윤희, 하윤철, 조비서. 바로 이게 제가 그린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예고편에 나비문 신녀가 다시 나왔죠. 노건니가 아니라 나애교로 대입시켜도 충분히 맞아떨어집니다. 나애교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천서진. 이렇게 가정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애교는 6월까지 나왔으니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